오늘의 요리 비프 웰링턴을 다시 살펴볼까요? 비프 웰링턴은 먼저 양송이 버섯은 잘게 썰고 바질은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소고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 달군 팬에 버터를 두르고 다진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송이 버섯을 넣어 볶다가 생크림을 넣고 졸여줍니다. 소금, 후춧가루를 뿌린 뒤 바질을 섞어 양송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소고기를 얹어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방울토마토에 올리브오일을 뿌린 뒤 달걀 노른자에 생크림을 섞어 고루 풀어주세요. 냉동파이 반죽에 밀가루를 묻히고 밀대로 밀어 납작하게 펴줍니다. 반죽 위에 양송이 소스, 구운 소고기를 올려 돌돌 만 뒤 포크로 모양을 내주세요. 그런 다음 25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12분에서 13분 정도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가 담긴 접시에 얹고 방울토마토, 스테이크 소스, 바질을 곁들여주면 비프 웰링턴 완성! 오늘의 요리 비프 웰링턴으로 맛있는 한 끼를 즐겨보세요. 다음 시간엔 부드러운 아보카도로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사로잡는 아보카도 샐러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